야간에도 이어지는 무더위 속 WK리그 최대 라이벌 두 팀이 첫날부터 만났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일반부 3조 1경기 경주한수원과 인천현대제철, 인천현대제철과 경주한수원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경주한수원. 김도현 골키퍼, 김혜인, 박세라, 정영아, 서아리, 아스나, 김인지, 김혜지, 서지현, 강유미, 현슬기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명의 선수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은숙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민정 골키퍼, 이덕추, 신보미, 김도현, 정유진, 이시율, 장창, 남궁예지, 손화연, 정설빈, 엔게샤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여자축구 최대 라이벌 두 팀이 제21회 선수권대회 예선전부터 만났습니다.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빨간색 유니폼의 인천현대제철, 오른쪽 초록색 유니폼의 경주한수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합니다. 박세라의 돌파입니다. 오른쪽 공간으로 밀어줍니다. 경주한수원 측면에서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높게 떴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경주한수원이 가져갑니다. 아, 지금 이 박세라 선수의 돌파 이후에 오른쪽 공간에서 이어진 크로스, 서지현 선수의 머리까지는 맞았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장창 가운데로 패스미스, 김인지 때립니다. 벗어납니다. 연이어서 슈팅을 가져갑니다. 아, 이번에도 장창 선수의 패스미스였는데 김인지 선수의 날카로운 중거리 슛이 있었습니다. 인천도 전방 압박을 시도합니다. 현슬기 넘어졌어요.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먼 거리 때립니다. 벗어납니다. 남궁예지의 슈팅. 인천도 슈팅을 가져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압박 이후에 본인이 직접 슈팅을 가져갔던 남궁예지. 앞쪽으로 길게 공간으로 연결이 되나요? 현슬기 쫓아갑니다. 돌파 시도 뚫어냈습니다. 올려줍니다. 아호, 뒤쪽 슈팅 들어갑니다.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경주한수원. 자, 정말 경주한수원의 이 현슬기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었고 마지막에 결국엔 김혜지 선수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현슬기가 끝까지 공을 연결을 해줬고, 자,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공이 결국에는 김혜지 선수에게 향했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던 경주한수원이 결국 전반전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1대0 앞서나갑니다. 장창에 걸리지 않았고 역습 기회를 맞이합니다. 경주한수원 공격 숫자 3명이에요. 김인지 뛰어갑니다. 현슬기가 받았습니다. 박스 안쪽에요.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아크 장면, 김인지 잡아놓고 왼발 슈팅 터선합니다. 왼발에 걸렸던 김인지. 아, 정말 경주한수원 굉장히 빠른 템포로 역습을 이어갔습니다만 골대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역시나 현슬기 선수 굉장히 빨라요. 이 뒤쪽에 이덕주 선수가 따라붙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발 각도는 어려웠고요, 왼발 각도로 만들어내면서 슈팅까지 이어갔던 김인지 선수입니다. 선수들이 모여있습니다. 서아리 가운데로, 아스나 돌았습니다. 아크 정면, 서지현 슈팅! 오호! 정면! 날카로운 한 방을 보여줬던 서지현. 게샤 선수도 상당히 이 체격 조건이 좋은데 정영화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 각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엔게샤의 각도 없는 슈팅.
무각에서 한번 스윙을 가져갔는데 김희진 선수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계속 건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올려줍니다. 헤더! 오호! 잡아냅니다. 아스나 선수의 헤더. 김민정 선수가 살짝 놓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지금 좋은 헤더가 나왔어요. 정영화 헤더. 서아리가 김혜지에게.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3조 첫 번째 경기 경주한수원과 인천현대제철의 전반전은 1대0 경주한수원이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경주한수원이 휘슬이 울렸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한수원,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 자, 한 번에 준비된 공격을 태클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남궁예지 그대로 때립니다.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슈팅을 가져갔던 남궁예지 선수입니다. 전반전에도 남궁예지 선수가 위협적인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거든요. 이번에도 끊어내자마자 왼발 슈팅을 가져갔던 남궁예지입니다. 장창 밀어줍니다. 손하연이 뛰어갑니다. 손하연 빠릅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손하연 꺾어줍니다. 잡아내고 있는 김도현 골키퍼. 대회 마지막 경기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엔게샤가 받았습니다. 엔게샤 빠릅니다. 엔게샤 박스 안쪽 엔게샤 들어갑니다. 엔게샤가 동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1. 자, 엔게샤가 역시 한 방이 있습니다. 공간으로 넣어줬던 패스 그대로 엔게샤가 직접 돌파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로 동점을 기록. 손하연 선수와 셀레브레이션을 함께합니다. 아, 지금 이덕주 선수의 패스였나요? 엔게샤 선수가 정말 받고 난 이후에 단독 질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팀 동료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스코어는 1대1. 자, 후반전 균형을 다시 한번 맞춥니다. 장창 김도현 선수 중심으로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높게 떠갑니다. 헤더 박스 안쪽에요. 다시 아하! 신보미의 헤더. 하지만 골문을 벗어납니다. 아,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정유진 이후에 신보미의 헤더가 벗어납니다. 양팀의 템포 후반전 막판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잡아놓고 서지현 뛰어갑니다. 서지현 슈팅 벗어납니다. 오랜만에 슈팅을 가져가는 서지현 선수입니다. 역시나 김진희 선수가 이 직선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가운데로 이동하는 장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교체 카드를 늘려가고 있는 양팀의 감독인데요. 장슬기 넣어줍니다. 공간으로 전달됐습니다. 강채림 꺾어줍니다.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인천이 역전을 기록합니다. 자, 역시 장슬기를 투입한 결과 그리고 강채림 이 두 선수가 해결합니다. 자, 지금 이세진 선수의 자책골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교체로 들어왔던 이 두 선수 장슬기와 강채림 선수가 역전을 보탰습니다. 아, 지금 이세진 선수가 엔게샤 선수를 막으려고 했는데 김도현 선수가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뒤쪽으로 흘러갔고 결국에는 이세진 선수 맞고 들어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스로잉 돌려줍니다.
잡아놓고 이민아 슈팅 벗어납니다. 자, 접어놓고 슈팅을 가져갔던 이민아. 김민정이 전방으로 요코 원터치. 자, 이렇게 양 팀의 치열했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3조 첫 번째 경기 경주한수원과 인천현대제철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1 인천현대제철이 승리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립니다. 전반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주한수원이 득점을 기록